올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폭염에 대비해 온도 저감 장치를 설치한 농가들은 생산량과 함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방울 토마토가 익어갑니다. 기온이 오르면 차광막이 펼쳐지고 주황색 밸브에서 물이 분무됩니다. 폭염에 대비해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설치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유례 없는 폭염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농가의 경우 오히려 방울토마토 생산량이 30%가량 늘었습니다. 채소는 보통 섭씨 32도를 넘으면 수정과 생장에 문제가 생겨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니 자연스레 생산량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토마토가 팔려 소득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작물을 기를 수 없는 시기에도 또할 수가 있어지니까 또 소득이 늘어나고. 실제로 온도 저감 시설을 한 농가들의 지난 7월 평균 소득은 일반 농가보다 방울토마토 농가는 2배, 열무 농가 1.9배, 오이 농가는 1.2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닭도 냉수 공급 장치 하나로 고온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냉수 급수 장치를 설치해 닭에 미지근한 물 대신 섭씨 15도의 시원한 물을 먹인 결과 폐사율이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폭염으로 가축 667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작물 3,200헥타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설 하우스 농가들은 반드시 이런 그 온도 저감 장치를 하지 않고는 여름에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폭염 상시화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폭염 대응 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